다음으로는 이제 이글루 2 아키텍처인데요. 이거는 저희 이글루 2 FPGA 내부 구성을 보실 수가 있으시죠. 그래서 이제 그 위에 보시면은 그 16레인까지 멀티 프로토콜 서데스가 가능하고 16개까지 그 서데스 라인을 쓸 수가 있고, 이건 이제 PMA라든지 좌우에 이제 그 서데스 블럭을, 트랜시버 블럭을 사용하실 수가 있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FJ 패브릭 그 로직 엘리먼트 구성을 쓸 수가 있고, 다양한 이제 그 멀티 스탠다드 GPIO 1.2V부터 3.3V까지, 그리고 LVDS, SSTI까지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이글루 2 FPGA 플러스 이제 암코텍스 M3가 들어있고, 이 같은 경우는 주요 부분 같은 게 마이크로 컨트롤러 서브시스템으로 MSS 블럭이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암코텍스 M3 블럭과 주변에 이제 그쓸수 있는 페리페럴을 쓸수 있는 이 부분. 이 부분은 이제 저희 그 리베로를 띄우게 되면 이 MS 블럭을 쓸 것인지 안쓸 것인지 꼭 써야 되는 거는 아니고, 유저가 판단을 했을 때 쓰고자 하는 그 옵션에 대한 클릭을 해주면 쓰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징으로는 암코텍스 M3가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타사에도 분명히 이제 SoC 제품이 있는데요. 저희 거하고는 이제 퍼포먼스가 많이 차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5세대 제품인 콜라파이어 FPGA인데요. 저희 이제 5세대 제품인 콜라파이어는 이것도 물론 그 재프로그래밍이 가능한 FPGA 아키텍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28나노 소노스 테크놀로지라고 하는 엠베디드 비휘발성 테크놀로지를 채택을 하고 있고요. UMC에서 이제 제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같은 경우는 특히 487K LE, 그리고 33메가 비트 SRAM을 가지고 있고, 1480개 메스 블록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콜라파이어 같은 경우는 12.7Gbps의 트랜시버를 지원을 하고, 그리고 1.6Gbps LVDS를 지원을 하면 DDR4, DDR3, LPDDR, DDR 컨트롤러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콜라파이어 FJ 아키텍처도 보시면은 얘도 보면은 그 프로세서가 없는 게 아니라 소프트코어로 이렇게 이제 그 있습니다. 소프트코어로 보시면은 가운데 블럭에 RISC-V라고 있는데요. 하드코어가 아닌 소프트코어로 있어서 사용이 가능하게끔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이제 4세대 제품과 5세대 제품은, 패밀리 멤버 자체는 이제 4세대 제품 같은 경우 7개 제품 공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콜라파이어는 4개의 제품 공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로직 사이즈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큰 차이가 있고요. 조금 더 아쉬운 점이 있다라고 하면은 콜라파이어에서 PCI 익스프레스 제휴까지는 지원이 가능하다는 게 조금 아쉬운 부분이고요. 그 다음 로드맵에서는 더 젠3, 젠4까지 지원이 가능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이제 인베디드된 프로세서, 마이크로소프트의 엠베디드 프로세서는 다음과 같이 이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보시면은 스마트 퓨전 2, 이글루 2에는 그 터 ABC라고 하는 프로세서가 있고, 그리고 콜라파이어에는 RISC-V 소프트코어하고 그리고 암코텍스 M1을 같이 쓸 수가 있는데, 얘도 마찬가지로 소프트 IP로 이제 내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스마트 퓨전 2에는 암코텍스 M3가 하드코어로 내장이 되어 있고, RISC-V는 스마트 퓨전 2, 이글루 2, 콜라파이어까지 이제 소프트코어를 쓸 수가 있고, 콜라파이어 SoC FPGA에서는 RISC-V 쿼드코어를 쓸 수가 있습니다. 하드코어로 내장된. 보시면 저희 FPGA에 내장된 프로세서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주로 이제 저희 칩으로 이제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이그젬플인데요. 보드가 실제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는, 보드 초기화할 때 되는 이제 스마트 퓨전 2나 이글루 2로 Y2C 컨트롤 한다든지 시스템 컨트롤 한다든지 이런 브릿지 형태로 쓸 수도 있고, 초기화할 때 많이 쓰이기도 하고요. 두 번째로 보시면은 이게 다축, 모터 컨트롤 할때 이제 시스템 컨트롤이라든지
호스트 인터페이스 이런 것들을 써서 이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나머지도 이제 보시면은 브릿지 형태로 프로세싱을 하게끔 보시면 C프리, Service to Bridge to C프리와 ADC, DAC 등을 사용해서 이런 형태로 이제 저희 마이크로 칩 액제로 구현을 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이제 그 적절한 FPGA를 선택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적절한 FPGA를 선택하는 조건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원래 이제 개발을 하기 전에 그 개발에 대한 스펙을 많이 알아야 되겠지만, 얼마만큼의 이제 플립플롭의 수가 필요한지, 그리고 필요한 IO가 무엇이 있는지, 전원은 어떻게 구성이 되는지, 그리고 동작 주파수와 하고 동작 온도, 이것들을 다 알면은, 적절한 FPGA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 꽤 유용하게 쓰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은 이제 저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개발을 하기 전에 많은 그러니까 스펙이 오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큰 디바이스를 먼저 선택을 해서 거기에다가 로직이라든지 IO를 구성을 하고 구성이 한80% 이상이 된다라고 하면은 그거를 토대로 작은 디바이스로 커스터마이징이나 옵티마이즈를 하는 방법으로 이제 그렇게 많이 개발을 했었고요. 많이 이제 고객들한테도 레코멘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요소들을 알고 있으면 적절한 FPGA를 선택하는 데 좋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 스마트 퓨전 2 FPGA하고 이제 컴플라파이어를 선택하는 기준을 예로 한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그 스마트 퓨전 2하고 이걸로 틀면 프로덕트 자체가 이제 L1가 이제 150K L1까지가 필요한지 아닌지 이제 이런 스펙이 있다라고 하면은 그 150K LE가 전체 이제 100% 쓰이는 80% 정도 기준에서 생각을 하셔서 선택을 하실 필요가 있는데 그리고 프로세서가 임베드드 된 프로세서가 필요한지 필요하지 않는지에 대해서 예를 들면은 이 프로세서가 필요 없다라고 하면은 굳이 이제 스마트 퓨전 2 같은 거는 쓰시지 않으셔도 되고 이글루 2 FPGA를 사용을 해서 개발을 할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5GBps 미만의 그 서데스 인터페이스 요건 경우에 이제 스마트 퓨전 2와 이글루 2 FPGA를 사용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150K LE라든지 더 이제 그 5GBps 이상의 FPGA가 필요하다고 하면은 저희 이제 폴라파이어를 선택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보니까 이 앞서 이제 말씀드린 적절한 FPGA를 선택을 하는데 유용한 점은 그 개발을 하고자 하는 레퍼런스라든지 이런 게 있어서 많은 리소스라든지 이런 정보를 알고 있다라고 하면은 그만큼 내가 나한테 필요한 FPGA를 고르는 데 있어서 유용하고 적절한 FPGA를 고를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폴라파이어 SoC 제품도 마찬가지인데요. 폴라파이어 SoC 제품 같은 경우는 이제 특징적으로 이제 폴라파이어에다가 ARM 코어텍스가 아닌 RISC-V 그 프로세서가 채택이 되기 때문에 이제 프로세서가 이제 필요하다라고 하면은 이 폴라파이어 스펙에다가 SoC가 있는 폴라파이어 SoC를 선택을 하시면은 유용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물론 이제 마이크로칩 FPGA에도 FPGA도 있지만은 더 많이 알고 계신 게 타사도 이것보다는 더큰그 프로세서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뭐가 적절한지, 그러니까 무조건 크다고 좋은 거는 아니기 때문에 어떤 게더 적절하고 필요한지를 보고 선택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 마이크로칩 FPGA 개발 툴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로칩 FPGA 디자인 플로우는 기본적인 그 FPGA 그 디자인 플로우하고 거의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FPGA에 맞는 개발 툴들을 어떤 것들이 있고 어떻게 이제 사용하는지에 대해서 그리고 그 타겟 디자인에 맞는 이제 툴들의 라이센스를 선택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혹시 이제 디자인 플로우인데요. 이제 저희 에코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주로 이제 VHDL 베를로그, 시스템 베를로그라든지 저희가 이제 채택하고 있는 블록하든지 스마트 디자인 그리고 IP 카탈로그를 사용해서 디자인을 구성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기능적인 펑셔널 시뮬레이션을 진행을 하고 그런 다음에 이제 합성을 하고 합성 같은 경우에는 이제 HDL로 되어 있는 것을 구조적인 이제 레미스트로 변환한 다음 그리고 해당 FPGA에 맞게 구조적인 레미스트에 그 로직 셀을 배치를 한다든지 그 인터커넥션을 하는 이제 PNR을 합니다. PNR을 이제 플레이스 앤 라우팅이라고도 하는데 그런 이유가 이제 디자인에 대한 타이밍이라든지 파워를 분석을 통해서 구현하고자 하는 그 디자인에 대한 목표가 충족했는지에 대해서 가늠해 볼수 있고 충족하지 않았다면 그거에 대한 이제 디버깅과 개선을 통해서 실수가 있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프로그래밍을 통해서 이제 이 전체적인 흐름을 보실 수가 있으십니다. 그래서 이 디자인 플로우 같은 경우에는 우리 그 마이크로칩 FPGA 플로우도 플로우지만 타사하고도 거의 똑같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 그 마이크로칩 FPGA 개발 툴인 리베로 SoC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리베로 SoC는 마이크로칩 FPGA 개발 툴이고요. 이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는 유저들이 저희 개발 툴에 대해서 많이 어렵다라고도 이야기를 하셨었고 개발하기 어려운 환경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제 이게 10년 전부터는 많이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리베로 SoC 같은 경우는 직관적인 디자인 플로우하고 이를 이제 도와주는 예전에는 캐릭터 방식이었는데 이제 GUI들이 손쉽게 이제 배울 수 있도록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저희 툴 같은 경우에는 그 심플리파이 프로를 사용을 하고 있고 그 모데이싱을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한 번의 클릭으로 합성에서부터 프로그래밍까지 이제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서드 파티들과 쉽게 호환이 가능하고 또 다양한 IP 라이브러리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사용 가능한 레퍼런스들도 그 사이트에 올라와 있고요. 개발 키트를 구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다시 한번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할 텐데요. 그 리베로 SoC 툴에 대한 피처 자체는 디자인 엔트리에서부터 이제 그 디버그까지 도우식화된 표현으로 말씀을 드리면 기본 빌딩 블록들은 스마트 디자인과 HDL 플로우 그리고 엠베디드 블록들과 DSP 이런 부분이 지원이 되고 플로우 자체는 이제 디자인 시뮬레이션, CCC 합성, PNR, 플레이스 앤 라우트, 그리고 타이밍과 파워 분석을 통해서 계산을 하고 프로그램을 한 이후에 이제 디버그까지 한 이런 플로우의 디자인을 리베로 SoC 툴로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소프트웨어 라이센스 타입인데요. 기본적으로 무료판과 유료판이 정해져 있는데, 웬만한 그 개발, 그러니까 작은 디바이스로 개발을 하실 때는 이벨루션 라이선스나 실버 라이선스를 통해서 얼마든지 개발이 가능하시고요. 조금 더 이제 무겁거나 기능이 많은 그 디바이스를 이용할 때는 그 골드라든지 플래티넘, 유료 라이선스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개발하는 환경이라든지 디자인마다 디바이스마다 다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제 문의를 해주시면 그에 맞게끔 저희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라이센스 같은 경우에는 저희한테 요청을 해서 받으실 수도 있지만 그 저희 그 사이트에 등록을 하셔가지고 셀프 라이센싱도 가능합니다. 보시면 될것 같고요. 이블레이션과 실버 라이센스 기간에 대한 차이가 있고 디바이스에 대한 차이가 조금씩은 있지만 개발하는 데는 우리 역시 개발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제공드리는 이제 그 디바이스마다 조금씩은 다르지만 무료로 제공하고 있는 다이렉트 커 IP는 지금 현재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버스 인터페이스라든지 메모리 인터페이스, 프로세서 컨트롤, 그리고 시크릿 블록, DSP 블록, 커뮤니케이션 블록. 그리고 지금 주변에 페리페럴들이 다양하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이거 말고도 이제 각 디바이스에 맞는 유료 IP들도
많이 구성이 되어 있고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꾸준하게 업데이트가 되고 있어서 업데이트가 되면은 조금 더 많은 자료를 보실 수가 있으십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는 이제 리베로 SOC는 무료로 다운로드가 가능하시고요. 저희 사이트에 이 사이트에 가보시면 리베로에서 다운로드가 가능하시고 라이선싱도 요구하는 거에 따라서 셀프 라이선싱이 가능하고 이거에 따른 가이드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우선은 이제 그 처음 이제 서두 시작하면서부터 SSI 로직에서부터의 디지털 로직, FPGA의 디지털 로직 진행 과정을 살펴봤고요. 그리고 기본적인 FPGA 구조와 기능들, 그리고 이제 저희 마이크로칩 FPGA 4세대, 5세대 제품에 대해서 간략하게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마이크로칩 FPGA 디자인 툴과 디자인 플로어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일단은 그첫 번째 슬라이드에서는 이 정도로 마무리를 짓고요. 두 번째 강의에서는 저희가 준비한 마이크로칩 FPGA에 대한 오버뷰하고 데모들을 조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